뭔데 여기서 보자? 야, 내가 기증자에 대해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그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래. 아니, 그래서 그 훌륭한 분은 누군데? 그건 비밀이래. 엄마도 거기까진 모르네. 넌 삼촌한테 물어봤어? 알아낸 거 있어? 응, 있어. 우리 셋 아무래도 한 분에게서 기증받은 것 같아. 나 뭔가 알 것 같아. 뭐를? 이거. 이 사람 쌤 남친이 아니고 동생이었어? 그럼 우리 기증자 설마? 이 시간에 어딜 갔다 오는 거야? 쌤.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저희 더 이상 기증자분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어요.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감사한 마음만 가지려고요. 새롭게 얻게 된 삶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니까. 고맙네, 대견하고. 대견한 김에 하나만 더 부탁할까? 난 너희들의 능력이 선물이라고 생각해. 쌤, 알고 계셨어요? 나 니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야. 수술 전부터 지금까지의 니들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아. 그래서 말인데 난 너희가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. 왜요? 왜 이런 능력이 생겼는지 모르잖아.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알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. 그럼 어떡해요? 같이 찾아보자. 이런 일이 생긴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. 윤진 이 말대로 새롭게 얻게 된 삶이니까 열심히 길을 찾으면 알게 되겠지?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한 분들이다. 상윤 아저씨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. 그치? 쌤 얘기 어떻게 생각해? 정말 이유가 있을까? 아, 왕도 당기지. 진짜 평범하고 싶었는데. 선물로 생각하고 고하면 안 되나? 난 이 힘이 진짜 선물이라면 제대로 쓰고 싶어. 난 무서워. 왠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. 걱정 마. 우리가 있잖아. 절대 쌤까지 안 할게. 그래, 걱정 마. 올리자. 그래. 무슨 말이지? 웬일이야, 전화를 다 주고? 죽었나 살았나 궁금해서 전화했다. 모임에도 안 왔더라. 무슨 모임? 뭐야 이 반응은? 몰랐던 거야? 어, 몰랐어. 안내장 못 받았어? 그새 이사 갔어? 아니, 다음에 꼭 나갈게.
이상하네. 도둑이요? 동일범이에요? 단서는요? 돈만 없어졌어요? 도지로는요? 아유, 덕질 제대로네. 너 완전 신나 보인다. 아무튼 문 단속 잘해야 돼. 밤이나 낮이나. 그 말 하려고 일부러 온 거야. 특히 미모의 여자가 집주인이면 더 위험하니까. 미모의 여자가 혹시 쌤? 왜 아니겠어. 감사해요, 민영사님. 아니 뭐 그냥 재하 씨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. 민영사님, 왜 이래? 미쳤어? 근데요, 지난주부터 자꾸 우리 집 우편물이 없어지는데요. 그것도 빈집 털이의 증거가 아닐까요? 우편물? 무슨 우편물? 어제 온 주민세 통지서, 그제 배달된 마트 전단지, 지난주 25일 관리비 청구서. 다른 집들은 다 있는 것들이 우리 집에만 없어요. 역시 그렇지. 자꾸 관리비 고지서도 없어지고 너희들한테 온 것도 없고 이상하다고 했어. 아니 진짜로 없어진 거예요? 근데 넌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어? 며칠 전부터 이상해. 자꾸 주변이 달라져. 어? 왜 공초만 있지? 이거야. 어디 아픈 거 아니지? 아니야. 아, 알았어, 좀. 아저씨가 열심히 알아볼게, 응? 보나마나 또 여기 있겠지? 아니 어디서 이렇게 자꾸 나타나는 거야? 저기 책장 뒤에 있었죠. 쌤, 저 또 물어볼 거 있는데. 또 뭔데? 사건 관련, 그러니까 빈집 털기, 강도 관련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여기 있을까요? 역시 취향 남다르다니까. 좀 매니악하죠? 그런 책들은 왜 궁금한데 학생이? 제가 좀 조사할 게 있어가지고 또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. 이런 쪽? 뭐 어느 쪽? 제가 추리작가 꿈나무거든요. 미스터리, 살인사건 뭐 이런 쪽. 자료조사 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럼 뭐 추리나 미스터리 책들은 저쪽 뒤에 세 번째. 감사합니다. 도둑 맞은 빈집들은 왜 주사한다나 봐? 덕후들의 증상인가? 아, 저거 사고 칠까 험한 사이에 두고 갈 수도 없고. 그러니까 따라오기나 해. 이거 빼박 수술 후유증이야. 뭐래? 이군에 대한 두근거림, 너에 대한 형질, 이게 다 후유증이라고. 아니 그 같은 피와 몸을 나는 그런 거, 그거 뭐라 그래? 유대. 너도 그렇지. 윤주야, 뭐 보여? 아, 그 술 좀.
뭔데 여기서 보자. 야, 내가 기증자에 대해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그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래. 아니, 그래서 그 훌륭한 분은 누군데? 그건 비밀이래. 우리 엄마도 거기까지는 모르네. 너 삼촌한테 물어봤어? 알아낸 거 있어? 응, 있어. 우리 셋 아무래도 한 분에게서 기증받은 것 같아. 나 뭔가 알 것 같아. 뭐를? 이거. 이 사람 쌤 남친이 아니고 동생이었어? 그럼 우리 기증자 설마? 이거 아까 말한 그 표시 맞지? 아니야, 좀 달라. 여긴 막대 표시가 없어. 아, 진짜네? 이건 그냥 S인데? 아직 표시를 해두지 않았다면 다음 20이 될 거야. 소름.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제? 303호? 네, 진짜라니까요. 일단 잠복을 하시면. 아, 그래서? 아, 지금 잠복을 하라고 날 부른 거야? 아니,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잖아, 삼촌. 맞아요, 혹시 모르잖아요. 아, 아니 뭐 드리 씨까지 뭐 그렇게 말한다면. 아, 그럼 그 제가 오늘 여기서 자면서 살펴볼 테니까는 그 드리 씨는 애들 데리고 찜질방 가 계세요. 네. 저희도 같이 보면 안 돼요? 혹시 모르니까는 안전한 데 가 있어, 어? 고로 잠은 한 곳에서 자야 하는 건데 아닌 밤중에 찜질방이라니. 왜? 난 좋은데. 계란도. 뭔데 여기서 보자. 야, 내가 기증자에 대해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그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래. 아니, 그래서 그 훌륭한 분은 누군데? 그건 비밀이래. 우리 엄마도 거기까지는 모르네. 너 삼촌한테 물어봤어? 알아낸 거 있어?